이제 소재 자체가 기술의 해악에 대한 대응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해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막 좋은 단어는 같지 않은데 harm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해악이라고 해석을 한것 같아. 해를 끼치는 것. 이게 이제 harm이잖아.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 어떤 게좀 잘못됐어. 테크놀로지에서. 왼절을 가로 묶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어버리고 harm부터가 주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돼. 기술에서. 그리고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사실 they always will 다음에는 will go wrong in technology가 지금 뭐야? 그지? 생략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대. 그럴 때 있어서 harm should be remedied. 그지? 지금 remedied 뭐야?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해는 고쳐야 돼. 그리고 나서 and compensated 해서 병렬로 나왔어. 얘도 PP, 얘도 PP 병렬이고. harm이라는 것은 고쳐져야만 하고요. compensated는 그렇지. 보상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in proportion to actual damage에서 뭐뭐세? 뭐야? 뭐, 비율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뭐뭐세 비례하여 뭐뭐세 비율적으로 실제 데미지에 비율적으로 비례해서 뭔가 이렇게 수정도 돼야 되고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문장부터 기술 피해 수습하라는 소리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 assumption 다음에 that은 누가 봐도 동격이 되신 거 같고, 동격이면 동격 표시해 주시고 조동사 체크 잘 해줘. 그래서 어떠한 과정입니까? Any given technology, given PP 형태가 뒤에는 명사 꾸며주고 있어. 어떤 그러한 주어진 기술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어떠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핸드폰을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버그가 많았겠어. 그래서 기술은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과정이 뭐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킬 때, 크리에이션 할때한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고, 팔트라는 단어는 선생님 생각에 어휘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어휘 체크하면서, 얘 반대 말로 나오면은, 팔트는 하나의 부분이잖아. 근데, separate 같은 형용사 형태로 나올 수 있어. 뭐뭐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대어다. excluded. 이런 단어가 반이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야. 문제가 생겨야지 기술도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부분으로서 작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라고 봐도 되고,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may offer a model for quick correction에서 나오는데, 이제 기술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빠른 수정이 필요하다고. correction이란 단어 나왔어. 순간적으로 단어 잘못 볼수 있어. correlation이 아니라 correction이니까 수정이야. 그러니까 빠른 수정을 위한 어떤 model, 그러한 모델도 제공해야 되고, 버그는 expected, 예상된다고 나와 있죠. 앞에 말하고 똑같지? expected라는 단어도 어휘로 체크하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버그는 예상돼. 버그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they are not a reason to kill a product. 여기서 they는 버그야. 버그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품을 없애야 하는 이유로 생각하지 말고 버그 발생했다고 그 상품 내내 잘 만들어 왔는데 그냥 버리지 말라는 소리야. 대신에 잘 체크하시고요. instead는 누구랑 같은 말이냐면 rather, 오히려 같은 뜻이지. 그리고 instead는 항상 이렇게 앞에 뭐가 나와? 부정어가 나와. instead는 부정어가 나오고 이거로 두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걸로 두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instead rather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시고 they are 버그 S 붙일까? 그 다음에 they are employed to better the technology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to 다음에 better 나왔잖아. 얘 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얘 반대말이 worse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배럴 자체가 뭣뭣을 더잘 만들고 더 발전시키다 라고 해석하는 to 부정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그라는 것은 이용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think of 한번 가보자. think of는 보통 어떻게 쓰이지? think of A as B 이렇게 쓰이잖아. 뭐 C A as B, think of A as B, regard A as B 같은 말이야. A를 비로소 생각하다, 간주하다지. 그러면은 뭐 가야 돼? A 가야지. A가 A야. think of. 왜 이거 얘기하냐면 A를 비로소 간주하다니까 as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B 가시고요. 버그스 다음에 뭐 있어?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는 또 이렇게 괄호를 묶어줘야지 해석이 깔끔하다. 네, 누구를 누구로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unintended consequence.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다 보면 의도치 않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콤마콤마해서 설명하지. fatal ones야.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버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거 뭔가 치명적이라고 그냥 폐기하지 말란 소리 계속 하는 것 같고, 더비더비 나오는 부분 같은 말 계속 하는데, sentient란 단어 선생님도 처음 본 거한테 sensitive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민감한이란 뜻이야. 기술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correct하기 더 쉬워집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류가 생기고 조그만 뭐 오류에도 얘가 반응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면 당연히 고치기가 더 쉽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6번 문장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restitution이라는 단어 나오거든. 얘 보상이야. 보상. 같은 말에 우리 주간지에서 배웠던 단어 있지. 뭐야? 보상, compensation. 그렇지. 그래서 compensation으로 바꿀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뭐 하자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harm, 해가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6번 문장은 여기서부터는 어떤 뜻으로 harm이 쓰이냐면 해악이라는 뜻으로 쓰여. 그러면 생견, 만들어진, 지금 done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PP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단독으로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생긴, 만들어진 이렇게 뭐 생긴 그러한 해약을 위한 빠른 restitution 뭐라고? 보상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근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잘 안 한대. 잘 보상을 하지 않나 봐. 아무튼 이러한 보상이 주어고 would 그 동사겠지. indirectly aid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래의 기술을 채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상 얘기는 또 왜 나온 것 같아? 생각해봐. 뒤에 가면은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페널티 얘기도 나오거든. 뭐 삼성 같은 곳에서 기술을 막 만들었는데 버그가 자꾸 생겨. 아, 돈 뒤지게 막 R&D야 돈 뒤지게 막 했는데 계속 버그만 생기고 뭔가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윗사람들 입장에서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페널티를 주고 뭔가 기술자들한테 뭔가 계속 압박을 주면은 좋은 기술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다시 잘할 수 있게 보상 같은 걸 내리면은 더 좋은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7번에 근데 뭐 이 뭐 보상은 공평해야만 하고, 근데 8번이 중요하겠지. 주어가 어디까지가? 페널라이징부터? harm까지인 것 같아. 그치? 이거 주어야. 동명사 주어. 그래서 degrade justice에서 degrade 동사 1번, end에서 병렬로 weakens 동사 2번이야. 그래서 여기서 degrade는 타락시키다라는 뜻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한테 잠재적인 뭔가 이러한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penalizing, 페널티를 내리는 것은 정의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서 reducing honesty. 당연히 그러면은 뭔가 정직하지 않겠지. 왜냐면
정직하게 해서 이제 뭐 오류가 생겼어요라고 얘기하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정직함도 떨어질 거고 얘네들은 분사 고문이니까. 그 다음에 패널라이징 도우즈 어떤 사람한테 해롭게 패널라이징 되겠어. 좋은 의도로 좋은 신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패널라이징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 페널티 같은 거 주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내리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볼게. 빈칸부터 한번 가보자. 항상 어떠한 것도 다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기술의 발전에서는 오류는 분명히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도 중요해. 버그라는 건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 그 다음 또 보자. 뭐 더비더비 나온 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라고 하나만 적어놓을까? 뭐 대성형은 안 나오겠지. 이렇게 짧은 건 안 나와. 최소 30단어. 내가 30단어 되는 거 찾아준다. 문장에서 최소 30단어는 돼. 아 그 선생님 바뀌니까 또 모르지. 그 다음에 어떠한 단어 괜찮냐면 restitution 이런 단어 괜찮을 것 같아. compensation으로 분명히 바꿀 것 같고 adoption 이런 단어도 괜찮을 것 같고. adoption은 뭔가 이렇게 채택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adoption은 반대말로 refusal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어. 반대말을 한번 더 봐. 어휘는 선생님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반의어 같은 거는 좀 체크해놔. dismiss는 무시하다는 뜻이지. al 써서 명사형으로 무시, 거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법문장은 문장 삽입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삽입 체크하고, 그 다음에 fair이라는 단어도 어휘로 체크하시고, degrade, 뭐 weaken 뭐 이런 단어들 다 좋을 것 같아. penalizing 뭐 이런 거. 마지막에 penalizing은 뭐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냐면 반의어로 rewarding, 해석 잘못하면 보상을 내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appreciating, 공로를 인정해주는 거니까 인정해주는 게 반대말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appreciating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내용 정리하면서 정리해봐. 이거 으 빼버려라. 신영아 무슨 내용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 끝. 이게 이제 귀인 오류라고 하거든. 이제 귀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attribu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여.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는 거야. 과연 신영이가 하는 행동이 있을 거고 승희가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봤을 때 승희가 생각할 때는 신영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을 뭐 때문이다? 신영이의 성격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승희는 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나한테 원인을 돌리지 않고 다른 상황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돌리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제 오류라고 표현을 하거든. 바이어스야. 얘도 하나의 편향이야. 그래서 이걸 무슨 편향이라고 하냐면 좀 뭐 어렵게 나왔지. 이제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해서 기본적 귀인 오류, 이게 이 글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 귀인 오류 이 질문은 분명히 반드시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질문이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런 질문들 약간 내용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봐보자. 그래서 in terms of attribution이라고 나왔지. 귀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귀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원인이 무엇인지이게귀인이야귀속된다는거야그래서원인으로귀속되는그이유가뭐냐라고봤을때 we tend to overestimate the extent 정도를과장한대근데이제 twitch 나왔지전치사플러스관계대명사중요하죠앞에서앞에있는 extent 꾸며주고이제간혹가다이제아이들이이런얘기를해서이거전치사플러스관계대명사관계부사로바꿔쓸수없나요이런말을많이하거든앞에있는 extent 가나와있으니까선생님정도니까뭐장소시간방법이유중에뭐가좋을까요이런얘기를하는데사실정확하게정도라는것을장소방법시간이유로바꿔쓸수있는게생각이안나면그냥관계부사대용인대수로는바꿔쓸수는있을것같아하지만굳이 extent 를뭐장소방법시간이유니뭐 where 이나 which, 뭐 where 이나 when 이나이런걸로절대바꿔쓰지는마시고대신에이건살펴볼필요가있어이 to 라는전치사니맨뒤로빠질수는있어그치 to 의전치사위치는자유로우니까그래서 to 라는전치사가맨뒤로빠졌을때는위치가못간대가된다그래서 to 의위치는좀잘볼필요는있고사람들은뭐를지금과장하는경우가있냐 other people's character 즉다른사람이성격을얘기하죠그사람의성격이그행동의원인이된다라고얘기를해그러면인과관계를잘살펴야돼행동이있고성격이있어뭐가뭐때문에일어난다성격때문에행동이일어난다오케이그러니까 people's character 를원인으로둔거야그래서귀인오류라는얘기를쓴다행동의원인이아니고성격의원인이고그결과로서뭐가생겨난다행동이생겨난다인과관계잘살펴야돼선생님들이이거잘못하다가는두개바꾸실수도있거든만약에빈칸문제로이문장이나왔는데선생님이 people's character 하고 the behavior 를바꿔버렸어자리를그럼이건답으로하면안되는거야근데헷갈린다고졸라바꾸잖아대성요거좀짜증나게근데인과관계바꾸면은할말이없어리스폰서블그대로있고뭔가캐릭터도있었고비헤이비어도있었고이러면은되게수렴상황에선헷갈리니까원인결과정확하게봐야돼 is responsible 은뭐뭐에책임이있다라는뜻이고지금이거를우리는한마디로뭐라고표현할거냐면 bias 라고표현을할거고그러나보고 dead error 라고보이지이번에 disbias 라고보이지다뭐얘기하는거야앞에요부분다얘기하는거야그래서이부분빈칸으로이렇게체크해놓고다연결시켜버려이그선생님항상이렇게전자칠판으로수업을하다가이렇게아이패드로하니까좋은점이있어얘들아뭐가좋을게글씨가예쁘그치아그거야진짜옛날수능특강수업받다고글씨보면진짜개발세발네발다섯발여섯발이거든그리고이제그봉선동에고3이한세명있는데걔네들은수업을따로안해그리고이제인강을듣게하거나내가정리해준걸그냥그대로주거든그러면은이제주기도편하잖아약간이쁘지않니그치이렇게해서팔까 미안해얘들아 아무튼나지금글씨이뻐서지금약간마음에든거야아무튼그러나 we tend not to make that error 근데중요한건뭐냐면우리자신을평가할때야그러니까우리자신의행동을평가할때는우리는이러한오류를저지르지않아그치그러니까하나의오류야남의행동을평가할때는그사람의성격때문이라고하고우리행동을평가할때는그거를우리의행동우리의성격때문이라고보지않는거야그래서이거는이렇게알려져있고요메인리즌보자그럼왜그런일이벌어져 why 부터 why 가로좀묶어봐아너무길어어디까지야어디 exist 까지앞에는 reason 꾸며주고 appear to be 가자그럼이러한귀인오류가존재하는이유가뭐냐이제이유살펴볼게 appears to be the salience of other people in our assumption 중요한단어나오지얘는좀체크해놓고
두드러짐이라는 뜻이거든. 네,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야. 이거 반여와 한번 가볼게. 두드러지는 거는 반여하면 안 보이는 거든 인비저빌리티 나올 수 있어. 아니면 블라인드니스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안 보여가 아니라 보여. 우리 그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연결해서 다시 체크하시고 People tend to be the most interesting around us 에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래. 나한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 집중한다라는 거야. So, we normally pay attention to. 우리는 집중하죠. 누구한테 집중해?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집중해.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 그치? 뭐가 아니라 What other objects in the field are doing, including ourselves? 에서 여기서 지금 다른 대상물이라는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다른 대상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대상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전체에는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나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지 그 나머지 사람들이 혹은 나머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6번에도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 Because our attention tend to be directed. 그래서 우리의 경향이, 우리의 주의 집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directed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주 진주어 나온다. It is natural for us 의미상의 주어 나오고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나오지 가주 진주어 구문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로 나왔을 때는 해석할 때는 얘부터 해석해. for us를 그냥 우리 가로 해석하면 돼. 주어처럼 해석해보자. 우리가 give responsibility to잖아. 지금 아까 be responsible for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뭐뭐에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야. give responsibility to도 책임을 주다라는 뜻이야. 책임을 지우다야. 그럼 원인을 그 사람한테 돌리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 사람한테. when? 언제요?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 행동의 책임을 누구로 둔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둔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의 뭐로? 그 사람의 성격으로 그 행동을 돌린다는 거지. 이게 뭐였다? 원인이고 다시 한번 뒤에 과거가 아니잖아. 뒤에 행동이 뭐다? 결과라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이 바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 문장 같은 말 계속 나왔어. 아이고 읽기 귀찮다. 근데 7번 문장의 어법을 좀 보면 have 동사 나왔거든. have 동사 5형식 사역 동사로 쓰이면 our attention 목적어 directed 목적격 보어 우리의 주의 집중은 향해지는 거니까 pp 형태 나와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집중이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 that could be influencing 이게 이제 상황적 요소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앞에 뭐 있어? not 있어. 그래서 이거 부정어 굉장히 중요하거든. 필기 대회 나가면 상처 받겠는데? 마음에 들어. 아무튼 상황적 요소로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8번은 이제 우리 얘기 나오거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데 So we tend to ignore. 그래서 ignore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같은 말로 좀 체크해볼게. ignore은 같은 말이 뭐 있냐? disregard 이런 단어. 그 다음에 overview 가면 간과하다라는 단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효과나 영향을 무시합니다. 어떠한 효과입니까? That our own behavior has on others. 에서 얘 지금 못 간대야.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해부에 지금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것, 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뭐에 또 집중한다는 거야? We are conscious of the effect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 이것도 문장 한번 봐봐. Other things부터, 아이고, 이씨. Other things부터 our own actions까지 괄호 묶고 앞에는 effect 꾸며주거든. 얘 지금 뭐 생략되어 있냐면 못 간데 생략돼 있어. 그러면 other things가 주어, 그 다음에 in the situation, including other people, 콤마콤마 괄호 묶어버리고 have가 동사야. 그리고 나서 have에 뭐가,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다. Other things 주어, have가 동사, 못 간데 생략되어 있는 거고 effect 괄호 묶어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시고 effect 꾸며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무시하지만 우리는 뭐에 되게 집중하냐면 다른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아니구나. 다시 우리는 other things니까 얘는 사람 쪽 요소라고 체크 한번 해보자. 상황적 요소, 즉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포함한 그러한 상황, 다른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즉 우리는 성격적 요소보다는 상황적 요소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상황 탓을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무슨 탓을 한다? 성격 탓을 한다. 이거 개인적 오류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순서부터 한번 끊어보자. 순서. 3번, 6번, 8번 순서 괜찮고요. 8번 문장하고 9번 문장은 문장 삽입도 괜찮으니까 둘 다 삽입 체크하시고 연결사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 연결사도 잘 보시고 어휘도 괜찮고 빈칸도 괜찮은데 앞에 빈칸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식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귀인 오류를 범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기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 우리는 우리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어휘 한번 가보자. 9번부터 가볼게. conscious. 우리는 의식하지. 그치? 상황적 오류가, 상황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 이거는 의식하죠. 8번의 ignore.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의 likely 있어. 근데 앞에 not이 있어야 된다. not이 빠지면 unlikely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두드러짐 했고 그 다음 맨 위에 overestimate 있거든. 그치?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내용 정리만 해보십시다. 5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돌이 일반, 모든 기술의 기반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맨 끝에 나와 있거든. 맨 끝 문장이 먼저 주제일 것 같잖아. 근데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ethnographic analogy played an important role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것만 좀 보자. ethnographic 하면은 민족 지학적이야. 뭔 말인지 나는 이번 수능 특강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민족 지학적이 무슨 얘긴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봐. 민족끼리 비교.
민족끼리 비교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거야. 이게 민족 지학적이래. 아, 선생님도 처음 들었어. 이런 단어가 있는지. 나도. 근데 ethnographic analysis, 이게 민족 지학적 비유가 엄청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대. 증거로서. 근데 우리 무슨 증거, 그러니까 뭐를 얘가 알고 싶었냐면, 선사시대의 아티팩트 하면 인공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물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뭐 둘 다 적어보자. 선사시대의 인공물인, 여기서는 예시가 뭐 나왔어? 석기가 나왔겠지. 석기가 인간의 오리진이냐, 인간이 만들었냐, 이거를 알고 싶었나 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학문을 사용할 거냐면 민족지학적 학문을 사용해서 우리는 민족끼리의 비교를 통해서 이 사실의 증거를 발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보자. 바로 예시 나왔어요. 석기시대로 가봅시다. 석기가요. 우리는 사실 처음에 뭐라고 생각되어졌냐면 퍼슬이라고 생각했대. 화석이라고 생각한 거야. 야, 화석은 뭐야?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괄호 묶어서 앞에 있는 그 화석 꾸며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resulted from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근히 헷갈려. result in인가 result from인가 은근히 헷갈려. 보자. 앞에 있는 화석이 뭐고? 결과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from을 통해서 뒤에 있는 natural process of rock formation이 뭐냐? 원인이야. 인과관계 잘 살펴야 돼.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앞뒤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다. 앞에서 natural process of rock formation in earth 이렇게 나오고 뒤에 fossil이라고 나오면 이거 전체 다 바꿔줘야 돼. in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자. result in은 원인, 인과관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선생님도 되게 헷갈려. 선생님은 이런 게 헷갈리거든. 두 개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헷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뭐가 헷갈리냐면 가로 세로 이러고 안 헷갈리냐? 나만 헷갈리냐?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인지 헷갈려. 그래서 가로 세로 할 때 뭐를 외웠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 가로라고 부르진 않잖아. 가로 세로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게 먼저야? 라고 나는 외웠어. 그래서 이게 가로다 라고 외운 거야. 그리고 또 옛날에 뭐도 헷갈렸냐면 나는 그 두 개 있는 게 되게 헷갈려. 오른쪽에 왼쪽이 굉장히 안 헷갈리냐? 그거 고맙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왼쪽 어떻게 외웠는지 알아? 어떻게 외웠어? 밥 먹는 습관.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올리며,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이고 이게 우회전이구나. 우회전 좌회전도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들어봤어.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이런 것도 헷갈려. result in이, result from이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먼저인지를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원인이 in 들어가서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헷갈려 사실. 그리고 이게 결과하고 원인이 바뀌잖아. from은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결과로부터 원인이 생긴다 뭐 이런가. 아무튼 막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아무튼 나는 그것도 헷갈려. 그래서 요즘은 약간 TMI인데, 아니 녹음이 돼 있으니까 약간 말하기 전인데, 요즘 선생님 약간 집중이 잘 안 돼. 교재 연구를 하더라도 하고 요즘 계속 막 핸드폰만 보려고 하고 유튜브만 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ADHD인가? 성인 ADHD가 요즘 또 유튜브에 계속 막 뜨더라고. 알고리즘 안 뜨냐? 나만 뜨냐? 얼마 전에 금쪽 상담소에 가비가 나와갖고 자기 ADHD 아닌가요? 라고 나와서. 아무튼 내가 하도 요즘 금쪽이를 봐서 그런가 계속 또 그래서 그 자가진단을 봤는데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원장님한테 나 정신과 가서 그 약이 있대.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갑자기 정신이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이 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봐야 되나?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 그래서
원장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ADHD가 아니라 핸드폰 중독자잖아. 그냥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일 뿐이지 뭐게 과잉행동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나한테 명확하게 결론을 미안하다. 아무튼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외우기 힘드니까.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석기 시대에 이런 스톤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화석이 아닐까? 아니면은 심지어 have fallen이잖아. 떨어진 거 아닐까? 어디에서? 그래. 운석으로부터 외계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 오케이? 그러나 보자. 그러나 아 근데 하나만 더 볼 거 있어. 쌤 이거 괄호를 묶을 때 잘못 묶은 것 같아. 왜냐면 또 보니까 여기 있잖아. 괄호 묶을 때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 있는 괄호를 지워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병렬인 것 같거든.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얘하고 병렬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잘 봐봐. 앞에 있는 이 to be는 지금 to부 정사 현재형으로 나왔잖아.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고 얘는 to have fallen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냐면 to부 정사의 뭐야? 이걸 우리는 완료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은 to부 정사의 여기 to be는 얘들아 to부 정사 이거는 우리는 단순형이라고 부르거든. to be하고 이 to have fallen to부 정사의 완료형하고 뭐의 차이가 있을까? 왜 하나는 단순형을 썼고 왜 하나는 완료형을 썼어? 그리고 항상 얘들아 병렬이잖아. 올 병렬이라서 투부정사 병렬이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제가 꼭 맞을 필요는 없어. 모양만 맞으면 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위에는 to be fossil이라고 나오고 to 단순형으로 나온 거는 화석이라는 거는 언제 존재하는 거야? 지금 존재하는 거야. 현재 존재하는 거야. 앞에 시제 한번 봐보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에 지금 화석으로서 얘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월, 이 시제와 이 투부정사의 시제가 뭐야? 같은 거야. 오케이? 과거에 그때 당시에 대한 걸 생각한 건데 to have fallen만 볼 필요 있어. 이 to have fallen은 완료형이지. 그러면은 주절의 시제보다 얘가 언제야? 그러지. 한 시제 앞서야 돼. 여기를 월을 과거라고 적어봐. 여기를 월 과거라고 적었으면은 우리는 이 to have fallen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 과거 완료라고 적을 거야. 즉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인 대과거 시제거든. 그러니까 이때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이전에 얘가 미리 떨어졌을 거라고.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떨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시제가 다르니까 여기는 완료형을 써줘야 돼. 이거 지금 스노트건 책 있냐? 누가? 책 없냐? 뭐 진짜 한 명도 없냐? 책? 있어요. 책 좀 꺼내봐. 나도 파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나? 그 책, 있구나. 다 장난 아니지. 나 파일 많아. 원래 원문에 이게 시험이었, 이게 문제로 나왔었을 것 같은데. 다현아 풀었냐? 원래 원문 이거 문제였지. 6번이냐? 봐봐. 문제였네. 봐봐. 여기 to have fallen 나오지. 얘가 이제 맞다라는 것의 근거는 여기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앞으니까 얘가 나온 거야. 오케이? 이건 나왔을 것 같아서 한번 봐본 거야. 아무튼 그러시고요. 그렇게 생각했대. 과거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민족 지학적 나와야지. Scholar began to question the accepted view of fossil. 뭐하기 시작했어? 그때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이 화석이라는 관점, 화석이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they began to compare. 아까 compare이 중요한 거야. 아까 민족끼리 뭐 한다 그랬어? 비교한다 그랬지?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 Compare A with B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스톤 툴을 those that 대디아의 스톤 툴과 비교를 해봤다는 거야. 그 대신 못 간대겠지? 파운드의 목적은 생략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석기와 미국의 원주민들이 이용했던 그런 석기와
뭐 하기 시작한 거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론을 내렸어. conclude that. that은 당연히 명접일 것 같고. Europe had once been populated. 유럽 사람들이 populate가 여기서는 거주하다로 해석하거든. 아, 유럽이 거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거주를 했다라고 해석하자. 한데 유럽에 거주를 했어. 누가? people은 애들아. 이렇게 s가 붙잖아. 그러면 왜 people에 s가 붙습니까? 민족으로 해석할 때는 보통 s를 붙여. 민족의 전체를 해석할 때는, 민족이나 시민 전체를 해석할 때는 people에 s를 붙은데, 누구에 의해서 유럽이 거주를 당했냐? who had little. 얘도 부정어야. 너도 부정어지. 그러니까 지식이 거의 없는, 무슨 지식이 거의 없습니까? 메타 롤기 뭐 이런 단어도 나한테 선생님 처음 들었어. 야금. 아, 너는 케이크 야금야금 먹어. 이거 미안해. 이거 야금. 아, 나 요즘 금쪽이 먹거든. 그래서 약간 오은영 박사의 빙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나 요즘 막 따라하거든. 나 얼마나 요즘 그걸 보면서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깨닫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화를 안 내기로 했어. 그래. 아무튼 야금이라는 거 좀 적어봐. 야금이 뭐냐면 금속을 하도 어려우니까 단어가 광석에서 분리하여 분리하고 각종 목적에 적합하게 만드는 기술이래. 그러니까 그 유럽에 거주했던 사람들은요, 야금의 지식이 없대. 그리고 또 무슨 지식이 없냐면 made their tools from stone just as the Indian did 해서, 여기서 인디언은 사실 누구 얘기하냐면 미국 원주민들을 얘기하거든. 근데 3번 문장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한 석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지. 근데 4번 문장에서는 유럽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이 전혀 없었대. 그러한 야금 지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원 누구처럼 인디언처럼 뭐를 만들어서 썼어? 얘네들은 그렇지, 스톤으로부터 그 어떠한 그 도구들을 만들어서 썼대. 그래서 여기는 헤드하고 메이드하고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금 지식이 없었으니까 스톤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처럼 원주민들처럼 지금 미국 그 원주민들과 유럽에서 거주했던 사람들과 민족끼리 지금 뭐 한 거야? 비교를 한 거야? 다시 한번 보자. 예시로 나와 있어. 아무튼 이 사람이 데디아를 말했대.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중요하다. Theory's 주어야. 이론. 대절의 주어. About the stone tools manufactured by ancient Britons 까지. 괄호 묶어버릴까? 왜냐면 could be가 지금 동사거든. 그러면서 지금 고대 여기 브리톤이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브리티시는 알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고대 영국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고대 영국인이라고 나와 있어. 고대 영국인들. 고대 영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툴에 대한 이론은요, could be constructed.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론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어? comparison with야.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stone tools. 어떤 비교입니까? manufactured by North American Indian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영국 사람들, 아까 유럽에서 거주했던 사람들과의 또 미국 원주민들과의 어떤 석기의 비교를 통해서 확실한 이론이 정립이 되었다는 거, 이거를 우린 한마디로 민족지역적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더 리얼라이제이션이야. 깨달음이다. 어떤 깨달음이니까 데디아가 나왔어. 데스
동격이 되신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앞에 있는 리얼라이제이션 꾸며주고요. 그래서 이 스톤이라는 게 전체 기술의 어떤 기반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결국 어떠한 컨셉까지 이루어졌어? 석기 시대의 컨셉으로 이루어지고 이 석기 시대라는 것은요, in distinction to에서 뭐뭐과는 구별되는, 누구하고 구별된다?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하고는 구별되는 스톤 에이지라는 어떠한 이론까지, 그런 컨셉까지 연결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글의 주제는 석기가 모든 기술의 기반이다가 아니야. 오케이? 민족 지역적인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됐다. 이게 주제야. 알겠니? 오케이. 얘도 나올 만해. 순서를 한번 끊자. 2번, 4번, 6번. 순서 끊고 5번에 for instance하고 6번에는 둘 다 문장 삽입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순서 삽입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human origin of prehistory artifact 이 부분 빈칸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휘 체크해보자. question이라는 어휘 의문을 제기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comparison 5번에 comparison이라는 어휘도 괜찮고 basis도 괜찮고 distinction도 괜찮고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지요. 딴 건 없는 것 같고 이것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계속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자연 선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연 선택설이라는 건 이과 애들은 잘 알겠지만 이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자연 선택설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상위의 포식자가 돼서 인간이 절대 멸종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짱이라서 그래? 사실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기술에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치타보다는 빠르지 않고 코끼리보다 몸집도 작아. 사실 돌고래보다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 돌고래 지능이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잖아. 근데 그러한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남는 이유는 우리는 기술에 올라탄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이제 받는다? 기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연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기술의 지배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 우리는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은 우리한테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의 손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지배하지 않고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 문명 전체 체제의 관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관성의 법칙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있을 때 한쪽으로 몸이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몸이 이렇게 기울이는 현상은 우리는 계속 한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대. 아니지.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니라 뭐냐? 뭐야?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고 싶었고 그러니까 내가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지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 거야. 인간은 관성의 법칙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기술 문명 체제의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에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 기술을 너무 사용하고 있어.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야?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려고 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기술의 버스를 탄 거야. 우리는 그 기술을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대. 그만큼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추락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술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추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위적인 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우리는 그 기술을 등에 업고 계속 비하급수적으로 뭐 하는 거야?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인위적 상승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그 기술에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균형 잡힌 세계로의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됐어. 다 됐어. 내용 알면 이제 질문 금방 볼 수 있다. 우리는 데디아의 증거가 있습니다. 대절 이렇게 괄호 묶으시고요. 앞에 있는 에비던스하고 동격이야. 우리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연 선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technology can and does take 해서 선생님 여기 does 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강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take the place of biology. 누구를 대신하냐? 이제는 어떤 생물학을 대신한대. 생물학을 대신한다는 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는 자연 선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위의 포식자로 그 최상위의 포식자로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기술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생물학을 우선해버린다는 소린 것 같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선택 삶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고요. 이 콤마는 동격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생명은 뭡니까? 다윈의 어떤 그 과정, 다윈 진화설의 carbon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the implication 영향이야 being the first entity on our planet to escape natural selection. 그러니까 implications가 주어고 are이 동사죠. 그러면서 to 부정사 괄호 묶고 앞에 있는 entirety 꾸며줘. 그다음에 entirety는 존재로 해석하면 돼. existence하고 똑같은 거야. 지구상의 첫 번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영향이야. 어떤 존재입니까? 이 자유선택에서 벗어나는 지구상의 첫 번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영향은 엄청난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never be wholly natural creature. 그래서 이제는 뭐는 아니고 자연적인 생물이 아니고요. We have evolved to be increasingly artificial이 됐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중요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생명체가 아니라요. 인공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natural, artificial 이런 단어들을 학교 선생님이 빈칸으로 뚫고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우리는 자연 생명체가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인공 생명체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된다. 그러한 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even if we should want it, 아무리 그것을 원했을지라도 우리가 자연 선택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원했을지라도 escape from technology,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it may in fact, 사실은요 지금 it이 나오고 that이 나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잠깐만 가주어로 가고 대절을 진주어로 가는 게 맞는가? 대디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사실은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즉 우리가 기술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데 기술이 우리를 이미 벗어난 것 같아. 우리의 통제를 이제 받지 않는 소리야. 그 다음에 관성 나오죠. 이거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어떤 문명 안의 시스템, 전체 시스템에서의 관성은 이제 너무 거대해서, 관성이 이제 너무 거대해. 관성이 거대하다는 것은 그 관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so that이야. So that, the sort of choice. 선택권이지. Sort of choices의 sort. of choices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sort of보다 choice의 주어라고 표시하는 게 더 낫겠다. 오케이. 대부분의 선택이야. 그 다음 left는 동사 아니야. pp야. 그래서 어디까지? future까지 괄호 묶고 are 동사로 표시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래에 남겨진, 우리에게 남겨진 그러한 선택이야. 미래에 우리에게 하도록 남겨진 선택권이 아주 트리비얼, 사소하다는 거지. 이 말은 즉슨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 내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선택권은 매우 미비하다는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요, 아마도요, unsustainable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there are many reasons for believing that. 대디아라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은 있어요. 우리는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인공적인 상승을 할 수 있대. 추락하거나 인공적인 상승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기술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우리는 아마 추락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뭐야, 계속 기술의 등을 업고 이렇게 계속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그래서 비약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등에 업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드러운 랜딩이 연착륙이잖아. 부드러운 그 랜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That utopian source open dreamed of 해서 어떠한 세계야, 어떠한 균형 잡힌 세계야,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세계로의 연착륙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긁고 얘의 함의를 생각해야지. 함의를 한번 가보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 그래서 기술 문명은 지배로 전환되는 여정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이 정도 함의를 좀 생각하시면 됐고, 어휘만 좀 생각하고, 어휘만 좀 보자. 위에 어휘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 지배를 받는다, 가을번드라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앞에 노 있으니까. 반대는 프리야. 이 벗어나는 거지. 프리 프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escape이라는 단어,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 벗어나는 첫 번째 존재라는 거고, natural, artificial 아까 했고, possible, impossible 반유로 나올 수 있고, 여기 사소한 minor 같은 표현이고, incapable 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소프트 뭐 이 정도. 그래서 어휘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생각보다 내용 정리하면은 괜찮네. 이거 내용 정리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갖고.